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 개기자 황희용진입니다. 송가인, 진짜 팬을 위해 콘서트하다. 11월 3일 단독 콘서트를 갖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추가로 티켓 문의가 이어지자 송가인 측은요, 콘서트 관계자들의 초대장 40장을 모두 반납하고 관객들에게 티켓을 양보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이래서 송가인 송가인 하는구나. 송가인 사랑해요. 노래 실력뿐이 아니라 인성이 저리 좋으니 안 이뻐할 수가 없네요. 40매 획득 가실 분들 무지개 타셨네. 인성도 송가인 미스 지니어라. 40장이면 정말 많은 티켓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 씀씀이가 참 대견스럽고 속 깊은 사람. 이런 가수의 팬이라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그제 한마디입니다. 이 40장 반납한 거 그 뭐 대단한 일입니까? 송가인 콘서트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콘서트장을 거기 말고 올림픽 주경기장, 정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됩니다. 송가인은 이제 슈퍼스타.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제 황영진입니다.